네, 안녕하세요. 경제사이TV 물어보자 코너의 진행자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5년 예산안 중 저출생 예산에 대해서 19조 7천억 원으로 22%를 대폭 증액하는 그런 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저출생 문제에 관련해서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이시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민세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학계 출산율이 너무나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건 맞고, 그리고 이 문제가 국가의 장래에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큰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감세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어떤 이슈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선 저희가 2025년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8월 27일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정부가 이제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25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업무 분담 지원금이라고 해서 그 육아휴직을 쓴 동료를 대체한 인력에게 지원할 금액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몇 가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 인상을 하고 대체 인력 지원금도 120만 원, 그리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월 20만 원으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골자고요. 다음 PPT를 보면 19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어떤 항목에 쓰이는지를 살펴보려고 이제 표를 좀 따왔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출산 육아 기장려금,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 아이 돌봄 지원, 든든 전세, 모자 보건 사업 등그 다양한 영역에 그런 예산이 짜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긴축 재정이고 끊임없이 국가 채무가 쌓여가는 이 와중에 이제 몇 가지 딱 주요 요소에만 이제 예산을 집중으로 좀 편성한 것 같은데,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정부가 고민해왔던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16조 원에서 19조 원 규모로 22% 증폭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 항목들을 보시면, 필요하겠네라고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받던 돈만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적다. 육아휴직 동안에 받는 돈이 그래서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 250만 원까지 늘린, 그러니까 물론 일할 때만큼 받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조금 더 현실화하는 조치는 사실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기업 현장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그러면 그동안 일은 누가 하냐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게 저렇게 그 대체 인력 지원금이라든지 뭐 동료의 업무 분담 시 지원금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해서 본인이 기존에 하던 일을 완전히 대체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단기간에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있는 그 애로사항을 또 지적을 했다. 이거를 이제 교정을 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면 할 만한 일 하네라고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 더 하든지 아니면 근데 그 앞으로 그러면 더 늘려가든지 할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돈이 우리가 한정이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사실 기존에 10수년 넘게 이런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정부에서 대응을 해왔었는데 성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도 학계 출산율로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실효성 있어 보이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여기에 조금 더 지원이 집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선별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
기업들의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이 늘어난다라고 사실 보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생 정책으로 예산을 짜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장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 벌리기가 굉장히 두려운 부분은 있죠. 이게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면 아 얘가 효과가 있구나 얘는 효과가 좀 적구나 하고서는 바로바로 조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류의 정책들이 정말 여러 가지 그 고리고리들을 거쳐가지고 출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지난할 거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짧아야 5년 아니면 길면 뭐 10년, 20년까지도 효과가 퍼져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이슈가 걸리는 집단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는 뭐 한 10대에서부터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 친구들까지도 사실은 정책 대상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 애를 낳을 거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층이 또 있을 거고 또 한 명 정도 낳고서 계속 낳을 거냐 말 거냐 하나 더 낳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정책 가지고 이들을 다 아우르고 정책 효과를 이끌어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은 조금 더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묻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 예산을 짬에 있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최근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 20에서 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서 교수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을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매일경제 9월 1일자 기사인데요. 아이를 안 낳는다는 10명 중 4명이 정책, 직장, 환경 바뀌면 낳겠다. 막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좀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뭐 출산 의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누고 이제 없다는 층에서 이제 유동층, 고정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유동층과 고정층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정부 정책 등이 바뀌면은 본인이 좀 생각을 바꿔보겠다 이런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출산 의향이 있어야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요즘 비혼 출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산의 의향이 있는 게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또 연결되는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요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의향이 있다 한 38%,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향이 없다고 했는데 저는 요게 조금 흥미로웠던 게 어느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는 의향이 있다 없다라고 답했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별로 뭐 이랬는데 그러면 정부 정책, 기업 지원들 여건이 바뀌면은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또 반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44%면. 그러면은 또 그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지원이면은 나을 생각이 있다라는 것인지 라는 것도 사실 좀 되게 모호하기는 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결과인데 이거를 어디까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제가 뭐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갸웃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정리하면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이 있어야지 과연 출산 의향을 이로 바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를 들어서 1억 주면 낫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게 진짜 의향이 없었던 건가? 그리고 그게 그러면은 지원 정책이 바뀌면 낫겠다는 건 그럼 정말 진지한 생각인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질문 자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결과 자체는 되게 흥미롭죠. 같은 이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출산이 그 부담이 되는 이유로 돌봄 양육 부담과 교육 비용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손을 꼽았고. 또한 이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이제 저출생 대책 중에서는 육아휴직 확대와 현금성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음 표를 함께 또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유동층과 고정층, 이제 정부 지원과 기업 지원에 의해서 출산 의향이 없었다가 있는 것으로 바뀔 만한 층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제 미혼보다는 아무래도 기혼 유자녀, 그러니까 결혼하시고 자녀가 이미 있으신데 또 낳을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또 한 명 낳겠다. 이런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이 분석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거는 사실 정말 전형적인 셀프 셀렉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기혼 유자녀 상태인 거예요. 아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원이 있으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유동층이 가장 많은 게 맞을 거고요. 그 순서대로 지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애초에 아이를 낳을 마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유동층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고, 그렇지만 뭐 여건이 되면은 당연히 미혼보다는 예, 유동층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본인의 성향이 결과로서 반영된, 그래서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저희 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 뭐 부모 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 뭐 어린이 병원비 경감, 이 부분에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선호한다라고 또 조사를 해주셨고, 그리고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뭐 자녀 학자금, 자녀 보육비, 자동 육아 휴직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응답자들이 많은 선호도를 표시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관련돼 가지고 교수님께서 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게 그냥 20대에서 40대 2,000명한테 그냥 물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미 한 명 낳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부 정책이면 하나 더 낳겠느냐라고 물어봤으면 저는 되게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또는 뭐 아예 미혼인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겠냐라고 물어봤으면 또 답이 다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보면 예를 들어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지원이라고 했는데 돈을 얼마 준다고 애를 더 낳는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육아휴직을 확대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막 70.5점으로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육아휴직 확대를 해서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더 비중이 크다라고 저는 받아들인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자녀 학자금 지원, 뭐 자녀 보육비 지원, 자동 육아휴직 제도 같이 이제 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기업 현장에서 보면은 그 비혼이나 미혼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혼,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지원이 쏠리는 것에 대한 반감도 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이런 식의 기업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장벽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꼭 돈으로만 생각하는 게 조금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문화적인 환경도 바뀌고 많은 여성분들이 또 직장도 또 병행하시고 커리어에 대해서 또 성과도 많이 내시고 하니 그냥 꼭 돈이 없어서 또는 뭐 꼭 막 되게 최고급의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또는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 못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서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저출생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금 M세대가 30대인데 우리가 이른바 MZ세대라고 했을 때 M세대가 지금 30대거든요. 그리고 바라기로는 그 30대 M세대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빨리 낳고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뒤로 미뤄진 걸로 통계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제 M세대들하고 제가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일단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들 부추기지 않으세요. 근데 그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결혼해서 좋았나? 라는 그 어머니 세대들이 좀 약간 회의가 있으신 거죠. 너는 능력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당당하게 잘 살 수 있으면 굳이 결혼하고 애 낳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부모님들과 하고 계세요. 결혼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히 하는 거다라고 하는 세대들로만 위 세대가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작용, 반감, 반동 이런 의미로 결혼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정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뭐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기업 현장에서 유연한 근무 환경, 그러니까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굳이 기혼이라든지 아이가 있는 집에, 가정의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하고 맞물리는 게 뭐냐면 그게 결국 가능하려면 성과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 성과평가를 근거로 해서 보수가 나아가야 그런 것들이 기혼, 그러니까 미혼의 근무자들에게도 그런 것들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아이가 있는 집에 조금 더 유연하게 시간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업무 환경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세진 교수님 모시고 저출생 정책과 저출생 정책 관련돼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사실 지금 저출산하고 저출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혼재돼서 쓰이고 있고 뭐가 맞는 거야라는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출생은 제가 생각하기엔 현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적게 태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현상의 원인이 저출산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적게 태어나는 거는 결국은 선택의 결과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출산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상이라고 하면 저출생이 맞고 그 원인이라고 하면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상황 상황에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고민이 될 텐데 또 교수님과 또 이 주제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